안녕하세요, 도로시입니다. 안녕, 짱! 오늘 먹을 건 이거예요. 이거는 조개, 키리모치, 당면, 뽀끼. 키리모치 떡 넣었고요. 훈제계란 넣었고요. 그리고 떡볶이 양념이에요. 거기다가 밑에 중국 당면이 있습니다. 그 조개는 명주조개예요. 여기 지금, 여기 떡이랑 조개 양념이 좀 틀리잖아요, 색깔이. 떡은 캡사이신 넣어서, 떡이랑 당면이랑 훈제계란은 캡사이신 넣어서 따로 양념했고요. 명조조개는 그냥 일반 떡볶이 양념해서 섞었어요. 맛있게 먹겠습니다. 오, 맛있겠다. 조개는 껍질이 많이 크죠? 명주조개. 맛있게 먹겠습니다. 깔라맛이. 중국 당면이 정말 먹고 싶었어요. 여러분. 이야, 중독성이 있어요, 이게. 이게 키리모치 떡이에요. 맛있대요. 쫄깃쫄깃하네요. 쫄깃쫄깃. 훈제계란. 반 갈라서 노른자 막 으깨서 먹고 싶은데, 소리가 시끄러울 것 같네요. 그냥 국물 비춰 먹어야겠다. 맛있어.
당면 진짜 좋아요. 고개가 작을 때는 퍼먹으면 돼요. 명주 두 개. 맛있다. 그래, 해먹지. 와, 얘도 엄청 쫄깃거리네요. 약간 둔탁한 쫄깃거림? 이쪽에
명주조개는 이렇게 생겼대요. 쫄깃쫄깃해요. 와우. 떡이 뭔가 되게 묵직한 느낌이네요. 죄송해요, 이건 안 먹을게요. 소화가 안될것 같아. 죄송합니다. 좀덜 익혔나봐요. 아니면 모르겠어요. 처음 먹어봐서. 중국 당면은 숟가락이랑 안 맞아요. 야채랑 계란만 남았네요. 청국김치 하나도 안 먹었네. 이렇게 맛있게 먹었어요. 와, 진짜 맛있네요. 쫄깃함이 향연이었습니다. 중국 당면도 되게 쫄깃했고요. 키리모찌도 쫄깃했는데 제가 약간 덜 익혔는지 굉장히 좀 둔탁한 쫄깃함, 쫄깃함, 무거운 쫄깃함이어서 소화가 안 될까봐 조금 무섭긴 했어요. 그리고 명주조개도 너무너무 맛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하루 잘 보내시고요. 월요일이네요. 월요일에는 월요병이 날리죠. 밥 먹으면 더 졸리고. 그쵸? 이겨냅시다. 화이팅, 여러분. 그럼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안녕, 오즈 여러분. 사랑해요.